오늘의 주인공 박영재 씨. 저 나무로 어떻게 돈을 벌고 계세요? 예,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 연 한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5억이요? 그럼 저게 도대체 무슨 나무예요? 이런 나무는 이제 강참나무. 아. 일명 이제 상수리 도토리나무라고 그러고요. 도토리나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는 굴찬나무. 아. 1년에 한 1,500톤 정도? 이제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네. 올라가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차. 참나무 하나로 네 가지 사업을 한다는 주인공. 그 비법을 찾기 위해 경각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황토 같은데 방들도 쭉 있고 여기 도대체 뭐 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이제 네. 참나무로 네. 숯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숯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죠. 전통 숯가마. 아, 숯가마. 아들. 안녕하세요. 대학생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졸업하고 네. 들어왔어요. 호텔계약까지 졸업해서 네.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네. 이제 뭐 숯가마 일이 더 힘들긴 하지만 네. 또 돈을 많이 보니까 비전이? 네, 그냥 비전을 제가 보고 아하. 내려온 겁니다. 비전. 우와. 야, 마, 나무가 엄청 무거운가 본데 소리가. 와, 이걸 이제 가마에 넣는 거예요? 와, 가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란 부분에서 거꾸로. 네. 나무의 어떤 그런 이제 수분이 네. 이제 자랄 때 물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 뒤집어 놓으면 물이 거꾸로 밑으로. 아. 흐르게. 아. 그렇죠. 우와. 야, 무게가 엄청나네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네. 나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빽빽하게 채워 넣어야 좋은 숯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토막들이 한 몇 개나 들어갈까요? 200개 가까이? 200개. 나무를 채워 넣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5시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나무 넣기는 끝났습니다. 벽돌 쌓고 이제 불 붙이는 거. 아, 벽돌을? 네. 자, 벽돌 들어갑니다. 네. 너무 많이 붙었나? 가마의 열기가 빠지는 것을 황토가 막아주는데요. 입구를 반쯤 막았을 때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숯을 만들 때 부자 삼촌이 꼭 넣는다는 이것. 대체 뭘까요?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한 숯을 넣고 있습니다. 아, 숯이요? 네. 아, 그럼 불쑤시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게? 남은 입구도 황토 벽돌로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이야, 야, 다 막아졌네, 이제. 이제 그럼 불을 지펴면 되는 거예요? 네. 불타오르네. 숨구멍을 통해 불을 지피고 충분한 산소를 넣어주면 가마가 달아오르는데요. 여기다만 붙이면 그 많은 나무들이 탄다고요? 이제 한 7일에 걸쳐서 타는 거죠. 7일? 숯이 만들어지는 일주일 동안 나무의 상태에 따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숯 보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운이 좋게도 네. 오늘 숯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요? 네. 와, 잘 됐다. 자, 이제 벽돌을 깨줍니다. 야, 이제 이거 깨는 거예요? 네. 와, 열기가 막 나오는데요, 지금? 우와! 야, 아래 지금 뻘개요! 오, 불꽃 튀는 거 봐, 불꽃. 산소가 막 들어가서. 불티. 우와, 불꽃이 막 튀어요. 불꽃 축제 같아. 우와. 뜨거운 열을 견딘 끝에 탄생한 참숯. 와, 엄청 뜨거운데 이게 온도가 얼마나 돼요? 온도가 한 1500도 정도 됩니다. 재수가 없다 나오는데? 하이로 뜨는 하이. 온도계로 측정 불가. 와, 근데 아까보다 불길이 더 세졌는데? 그죠. 이게 점점 더 세져요. 오! 오! 야! 이거 삽질 살 때는 저 안까지 들어가야 돼. 안까지. 아, 어떻게 들어가죠, 이게? 오, 나온다. 매주 하는 일이지만 숯을 뺄 때마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1000도가 넘는 불가마에서 나오는 숯이다 보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 뜨거워. 우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우와, 쨔쨔쨔. 우와, 쨔쨔쨔. 아, 쏘았어.
아니 이거 뭐 다 돈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다시 주워다 놓으면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주워다 쓰죠. 네. 아, 삽입 한 20kg 되는 것 같아. 엄청 뭐. 와, 뜨거워. 오. 여기 이제 가득 찼는데요? 산소를 막아주고. 아, 그걸 덮어서. 이제, 그럼 요게. 오. 완전히 꽉 막는구나. 그렇지. 이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숯 작업장으로 옮겨요. 아, 숯 작업장으로? 네. 열기를 그대로 머금은 숯은 하루 동안 식힌 후에 작업합니다. 자, 야, 이거는 언제 놀았던가요? 요건 이제 목요일이야. 다 식었네, 이제. 보기 좋은 숯이 쓰기도 좋은 법. 숯이 식고 나면 모두 쏟아낸 후에 선별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숯이 지금 잘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숯이 까매야 되는데 하얘요. 너무 많이 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백탄이라 그래요. 탄화가 되면서 네. 그 안에 이제 그 이산을 통해서 깰 수가 있어요. 네. 가스가 차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다 빠져야 돼요. 대부분의 참숯이 식당이나 캠핑장으로 유통되는 만큼 용도에 따라 크기를 선별하거나 절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큰 거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계로 커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네. 장식용으로 가습기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주고 그 냄새, 아, 탈취, 네, 탈취는 이제 그런 것도 이겼고.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수술 이제 볼 줄, 그러니까 만들 줄을 모르는 거죠. 네. 연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불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냄새도 맡을 줄 알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은 거의 적자죠, 마이너스. 적자가 얼마 정도 나서 초반에?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좋은 품질을 인정받아 전통 숯가마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숯으로는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월 2천이요? 첫 번째 사업, 참숯 생산으로 올리는 매출 월 2천만 원. 그렇다면 두 번째 비법은? 야, 빵도 중온, 저온, 고온으로 나눠져 있네. 중온을 한번 들어볼까? 야, 오, 뜨거워. 오, 중온인데도 꽤 더워요. 중온인데도. 야, 선생님 옷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네. 네. 오, 손님들 받을 수 있게 숯가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걸로도 또 돈을 또 벌고 있습니다. 숯가마 찜질로만 해서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찜질만으로도? 네. 매주 숯가마를 찾는 이용객만 해도 수백 명에 월 매출 1,000만 원. 이야, 부업치고는 규모가 크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찜질이랑 다른 찜질하고 뭐 다른 점이 있어요? 몸이 가볍고. 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아,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외선 자외선이라는 것이 네. 충분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와, 그렇구나. 예. 와, 여기는 찜질방 안에 숯이 직접 타고 있네요. 발 앞에서 네. 쬐고 있는 것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발 시렵네. 발 좀 쬐. 아유, 따뜻해. 야, 여기서 딱 떡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 남친구가 원래 호텔에 근무했었잖아요. 네. 내려와서 일한다고 하니까 어땠어요, 두 분이? 방법이 연애가 되다 보니까 네.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아, 어떤 계기로 다시 좋아지게 됐어요? 계속 더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결혼하시면 어디서 살 거예요? 전주에서. 와, 그럼 서울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실 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전 여자친구한테 정말 고맙죠. 아. 이게 도시에서 살다가 네. 이 시골 내려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럼요. 힘든 일인 만큼 더욱 책임감이 필요한 일. 앞으로 이곳에서 꿈을 이루어갈 두 청춘을 응원합니다. 이번엔 부자 삼촌의 세 번째 사업을 알아볼 차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네. 백김치 담고 있습니다. 아,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예. 네. 식당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찜질하면서. 찜질방도 돈이 되고 숯도 돈이 되고 예. 여기는 또 식당으로 돈을 버시는 거네요? 아, 당연히 그렇죠. 여기 식당에서 뭐 한 2천 정도? 2천 정도요? 숯가마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식당 일도 병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는 삼겹살. 뜨끈하게 찜질하고 나서 상추쌈에 고기 한 점 딱 올려서 먹으면 치상 낙원이 따로 없죠. 아니 근데 직원분들 안 계시고 혼자 이걸 음식을 하고 계시네요? 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네. 이제 집사람이 좀 아파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내를 기다리며 두 부자는 씩씩하게 가마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의 정체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세 가지 동거란 방법을 아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네 번째. 이게 네 번째 방법? 네. 아니 근데 불 떼고 그냥 그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돈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뭐야? 장작이네요? 네, 지금 다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장작을? 네. 건조해서? 건조시켜서 네. 이제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죠. 포장까지 해요, 장작을? 네. 네. 상온에서는 3개월이 걸리지만 불로 떼서 말리면 3일 만에 건조 끝! 이때 윤식 씨가 한참 건조 중인 장작을 꺼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금 장작이 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두드려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네. 지금 이게 약간 물 먹은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어 그러네요. 자 이제 요거는 다 건조가 된 제품들이에요. 아 요거는 오 맑은 소리가 나네. 네. 이제 요거는 네. 완전 수분기가 다 날아가는. 아들 저기 장작 배가 가야 돼. 몇십 개? 30개 캠핑 타고 30개요? 아 알겠습니다. 직접 포장과 배달을 해서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것도 비법. 와, 이것도 몰래 참나 보라. 다 묵었구만. 가격은 얼마나 해요, 이게 하나가? 이게 지금 만 원씩입니다. 얼마,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박스로. 겨울 한철 우리가 네. 캠핑용하고 난로용. 네. 예? 겨울 한철에만? 장작 사업 또한 부자 삼촌의 든든한 효자 품목. 아들, 천천히, 조심히. 어, 잘 다녀와. 참나무로 돈 버는 비법 총정리. 참숯, 숯가마, 식당, 장작으로 연매출 6억 원 달성! 야, 형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와. 오, 이거 뭐예요? 한우네? 소고기? 네. 전라도 한우가 네. 진짜 좋아요. 와, 진짜. 색깔 좋고, 소리 좋고, 숯향 좋고. 아. 고기도 엄청 잘 보시네. 이제는 드셔도 됩니다. 먹어볼까요? 액탄 참숯의 구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숯향, 불향이 섞이니까 훨씬 고소한 맛이 나네요. 고기도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더 맛있네. 더 맛있어요? 야, 고기가 입안에서 녹는다는 말이 이 맛이네요. 처음 개척하신 분에 이렇게 안정을 시키셨는데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작은 어떤 호텔을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호텔이요? 네. 한촌에서 성공을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고 건강히 지내시라고 저희 부자 삼촌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같이 커플룩으로. 이야 두 분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 또. 우리 아버님은 확 젊어 보이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제 그 행복하고 이 꿈을 또 향해 달려가는 부자 삼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 삼촌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앞날을 위하여 부자 삼촌! 삼촌!